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역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건강하다는 것은 면역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그런 가지고 있죠. 무리한 날, 감기 기운이 들어올 때 편안한 상태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에 면역력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면역은 선천적인 면역과 후천적인 면역으로 나누는데요. 선천적인 면역은 인체의 방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NK세포가 관여하고 있는데 자연 살해세포로 면역 조절 물질입니다. 후천적인 면역은 질병을 이겨낸 경험으로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T세포와 B세포가 대표적입니다. 바이러스나 암세포에서 신체를 지키는 보안 시스템이죠. T세포는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세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이러스나 암세포의 위치를 파악해서 사이토카인으로 제거하는 것이죠. 사이토카인은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인데요. 대식세포의 증식을 유도하거나 세포 자신의 분화를 촉진합니다. 백혈구는 면역 담당 세포입니다. 대식세포는 암과 바이러스를 먹어치우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혈액검사로 백혈구 수치와 림프구 수치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백혈구 수치는 면역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죠. 백혈구 수치가 높으면 염증 상태를 의미합니다. 림프구 수치는 바이러스에 오염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T세포와 B세포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면역 균형입니다. 면역력은 증가시켜야 하는 게 아니고 조절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현대인의 생활은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환경이어서 면역력을 회복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민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알레르기나 천식이 나타나기도 하죠. 항산화 효소는 활성산소가 올라가면 대응하는 인체의 기전입니다. 음식과 습관이 중요한데요. 도라지 같은 채소 속에 있는 물질은 면역을 증진시키고요. 운동은 강도가 중요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가 발생하니까요.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생성된다는 것은 에너지로 바뀔 때 활성산소가 작동한다는 것이지요. 오늘은 면역력 높이는 7가지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질병이 확산되면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체온을 1도 높이는 것은 바이러스나 질병에 방어하는 기능을 높일 수 있죠. 몸의 체온을 높이는 방법은 운동, 반신욕, 그리고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 한 가지는 숙면하기입니다. 잘 자기 위해서는 수면 시간이 규칙적인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밤 11시에는 잠이 들고요. 새벽 3시까지는 숙면하는 게 필요합니다. 침실은 반드시 어둡게 해야 하고요.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서 잠을 설치기 쉽습니다. 카페인은 숙면의 방해꾼이죠. 푹 자는 동안에는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제거하는 백혈구 T세포의 공격 능력이 높아집니다. 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도 감소하죠. 수면 시간이 2, 3시간만 부족해도 면역력이 약화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잠들기 3시간 전부터는 음식을 가능하면 피하고요. 커피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잠들기 전에 휴대폰 사용은 금물, 숙면을 방해하고 전자파의 노출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손 씻기입니다. 최근에는 손 씻기의 생활화로 감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소는 바이러스와 유해 세균에 노출되는 신체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쪽 손에만 약 6만 마리의 세균이 있다는 자료도 있는 걸요. 손의 세균은 눈과 코, 입과 피부 등을 통해서 질병을 유발하게 되고요. 음식이나 물건으로 타인에게 전염되기도 합니다. 손을 제대로 씻는 것은 건강을 위해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이죠. 손을 제대로 씻으면 바이러스 질환은 물론이고요. 콜레라나 식중독, 유행성 눈병 같은 감염 질환도 60% 정도는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최소 8번 정도는 손을 씻는 게 좋고요. 손가락, 손톱, 손바닥뿐 아니라 손등과 손목도 씻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루에 물 2리터 이상 마시기입니다. 물은 커피와 주스와는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순수한 물을 하루 2리터 이상 마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은 몸 안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탈수 상태는 건강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요. 노화도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만 잘 마셔도 건강할 수 있다는 의미죠. 땀나는 운동하기가 네 번째 습관입니다. 적당한 운동은 신체 건강에는 물론이고요.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요. 낮에는 햇빛을 쬐면서 30분 이상 걷는 게 좋습니다.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운동할 때 땀난다고 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세포의 능력을 높이고 면역 기능도 강화됩니다. 근력 운동도 필요한데요. 근육량이 감소하면 세포 감염에 취약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체내의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죠. 자, 다섯 번째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갖자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질병의 원인이죠. 스트레스를 막을 수는 없지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정신적으로도 불편하지만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수면장애, 식욕 저하 같은 것으로 질병으로 확산되기도 하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내고 산책도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도 부르고 운동도 하고 이런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 귀 밑과 목 뒤와 같이 림프를 마사지하기입니다. 몸속의 수분 많은 부분은 림프액입니다. 림프는 무색의 액체로 노폐물은 림프관을 따라 흐르면서 림프절로 이동하게 되죠. 림프절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죽이는 대식세포가 살고 있는 곳으로 노폐물을 정화하기도 합니다. 림프순환이 활발해져야 체내 면역 기능이 상승하는 거죠. 림프는 물리적인 자극을 주면 더 빨리 순환합니다. 순환을 돕기 위해서 림프절이 있는 귀 및 목 뒤, 겨드랑이 등을 자주 마사지해 주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소리 내어 웃기입니다. 많이 웃으면 백혈구가 증가하고 코르티솔 분비가 감소되면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죠. 15초 동안 크게 웃기만 해도 엔돌핀과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수명이 연장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 대학원 신경기능학팀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웃으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항력이 향상되고요. 세포 조직 증식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뇌는 거짓 웃음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웃음과 같이 인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건강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웃는다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일곱 가지 습관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좀더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면역력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이해했으면 습관화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신 건강과 신체 면역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이 건강하면 신체 면역력도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정신이 신체 치유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선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신체적인 면에서는 면역 체계와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면역 체계는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면역력의 정체를 조금은 알게 되었는데요. 면역력은 감염이나 독성물질, 불건강한 정신 때문에 발생된다고 합니다. 독소는 치유 반응을 감소시키고 DNA를 손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약물이나 전자파, 유해식품, 환경 독소, 스트레스, 농약, 살충제, 대기 오염 등이 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 좋은 생활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그제서야 건강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죠. 건강할 때 미리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